하면서 내가 고2 때 왔으니까 몇 년 전이야? 와. 뭐야, 그거. 야. 어? 한 26년 전인가? 26년. 26, 7년 전이네. 야, 26, 7년 전. 대박이다. 저도 고등학교 때 와봤고, 너도 와봤니? 네. 중학교 때도 와봤어요. 아. 어? 자주 왔네? 한 두세 번 온 것 같은데. 수학여행으로 맨날 왔어. 아. 아. 야. 야, 역시. 진짜 멋있어. 잘 있었어? 아, 오랜만이다. 잘 있었어? 오랜만이야. 나도 기억하지? 왜 연락 안 했어? 야, 오래된 친구야. 나 이제 가수가 됐어. 경주에 왔습니다. 경주입니다. 경주입니다. 최종 후보 지역으로 경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사실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신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유적지가 많은. 예전에 왔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저희에게 추천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네. 경주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1번 1위 Feel the Rhythm of Korea 특별판을 제작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추천해주세요. 장소 추천 외에도 여러분들의 기발하고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다퉜어요, 많이. 형,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아니, 형, 그러지 마세요. 많이 다퉜죠, 많이. 그러다 결국 딱 합의점 찾았다. 경주 어딜 가도 문화유산이에요. 여기 밟고 있는 게 여기 딱 보면 나올 수도 있어. 그죠? 어?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저는 결정했다 이겁니다. 아니, 우리 때는 무조건 수학여행 하면은 무조건이야, 그냥 무조건. 1순위. 0순위, 0순위 그냥. 경주, 불국사. 고개 앞에 이제 장기자랑 짝꿍 있으면 옆에 여학생들이 와요. 옆 학교가. 그거 노래소리가 들려, 막 춤추는 소리가 아닌가 들려. 다음에 다 붙어가지고 그거 뭐 보겠다고. 대박. 학교들이 쫙 거기서 장기자랑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부럽네요. 그래? 예. 드디어 오늘 1박 2일 시즌4 1주년 특집 프로젝트 Feel the Rhythm of Korea 특별편의 지역 선정을 위한 답사여행이 시작됩니다. 역사들 첫 걸음. 어이구, 그렇지.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좋다. 좋아, 역시 좋아, 좋아. 잘 뽑았잖아. 연기자나 뽑아놨잖아. 아, 진짜 좋아. 그럼. 오늘의 것 같아.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 와, 너무 춥다. 와, 공항 진짜 오랜만에 온다. 근데 진짜 와. 공항 얼마 만에 오세요? 얼마 만에 와? 난 진짜 특히 인천공항은 더 야, 1년 반? 아, 난 촬영 때 한 번 뽑으면 나도 한 1년 넘게 어? 와, 공항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 신난다. 해외 가는 느낌으로 가자. 네. 최종 후보 지역으로 인천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이거 명확하잖아. 사실 거기 Feel the Rhythm of Korea 보면 맨 마지막에 Meet you later가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만나요. 근데 나중에 만나려면 어디서 들어와야 되나. 그곳은 인천이다.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시작과 끝.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시작과 끝은 인천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인천으로 하는 게 맞다. 맞아. 그리고 제가 그 외국인들 오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한 외국인. 대한 외국인 아니에요. 와.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그 프로 4년 했어요. 어서 한국어 쳐야지. 아침부터 텐션 대단하다, 우리. 검색해보니까 생각보다 인천이 아름답고 예쁜 곳도 많은데. 아직. 여기가 이제 공항이 있고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구역처럼 마치 이렇게 지역처럼 돼버렸더라고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근처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인천으로 지역을 정해보는 게 어떨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한 9군데, 8군데 정도는 추렸습니다. 좀 추려야 돼요. 인천 공항을 시작으로 월미도에 디스코팡팡 송도 센트럴파크를 갈 겁니다. 아라마루 전망대라는 곳이 있는데 강화성당 고인돌이 있더라고요.